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은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한 뒤 서울 동부지검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수사팀에 배치됐습니다. 사실상 사건 관련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수사관을 왜 여기에 배치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적 부담감을 많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는 동료들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그의 극단적 선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파견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일하다 지난 2월 서울 동부지검으로 복귀했던 A 수사관. 지난 8월 동부지검 내 형사 6부에 옮겨간 이후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는 주변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부서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도 인사 교체 시기와 맞물려 맡게 됐는데 청와대로부터 수사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며 주변의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A 수사관이 당시 수사 정보를 모르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 했다는 동료의 전언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고인을 향한 청와대 인사의 압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의 강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청와대가 고인에게 어떤 압박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검찰은 조만간 A 수사관과 함께 백원호 팀에 소속됐던 청와대 다른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